Times. 네, 기다리시던 쿠니페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픔이 실실 나오는데. 네. 자, 쿠니페인데요. 쿠니페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이 언어,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CU, 네, CU, 구리, 그다음에 NI, 니켈, 그리고 FE, 철입니다. 네. 그래서 구리, 니켈, 철 합금으로 만들어진 네, 이 그 자석을 쿠니페 자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가 평소에 얘기하는 알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냐? 알리코에는 이제 철이 빠져 있어요. 안리코죠. 네, 폐 알리코입니다. 알리코. 네, 그래서 철은 기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자성이 강력한 알리코 자석이고요. 그리고 또 픽업에 많이 쓰이는 게 세라믹 자석이 세라믹 있죠. 자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알리코 세라믹이 양분에서 거의 가져가고 있는데 가끔 쿠니페가 들어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사실 저희가 뭐 공학적인 지식이 뭐 있는 건 아니다 네. 보니까 쿠니페가 다른 자석들에 비해서 뭐 픽업으로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쿠니페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모델명이 그냥 뭔지 인지라도 하시라고. 예, 예. 저 뭔 소리야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 막 이오나 경향 막 이런 거 다 외웠잖아요. 뭐 네. 칼카나 말련나 네. 뭐 그런 거. 노래도 있었는데 수사반장에 나온 거 막 유황의 스피시시 탄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많이 전세대 같은데. 칼카나 말련 천리주나. 예, 천리주나 네, 천리주나 네, 그렇죠. 참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 뒤로 기억나시나요? 칼카나 말련 천리주나다. 아니, 안 나죠. 지금 그 기억의 끝을 조금 이렇게 안전핀 빼서 겨우 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 날만한 그래도 기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쿠니페를 저희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냐? 작년 여름에. 이거를 쿠니페를 저희가 한번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뭐 리뷰하는 기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기억해?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혹시나 싶어갖고 사장님한테 전화해갖고 사장님 저희 쿠니페 했었던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리지널 70 텔레아. 이게 어떻게 바로 나와? 그게 이게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이 리뷰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집에 안 가나? 그거 외우느라? 그걸 외우나 매일? 아 진짜 네, 아. 워낙에 사장님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오래하고 그래도 이거 외우려고 그러나 봐. 자,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 찬스로 저희가 쿠니페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작년 7월에 했었던 아메리칸 오리지널 70 텔레캐스터 커스텀의 넥 픽업의 팀쇼 오센틱 와이드 레인지 쿠니페 언버커가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보는 쿠니페라 그냥 반가워서 얘기한 거지 사실 저희가 쿠니페 알리코 세라믹이 기능적으로 뭔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혹시 이런 그 어떤 공학도적인 지식이 있으셔서 기타 픽업에 사용되는 자석의 이 합금 종류가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나 그런 기술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히 댓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쿠니페 텔레 커스텀 헤비렐릭 659만 9천원짜리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 649만 9천원짜리가 그래도 평균 80점을 받으면서 꽤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 3.44kg, 두께는 43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더블 바운드 투피스 엘더 헤비렐릭 락커 yeah.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주 뭐 거의 뒤에 그 무슨 탄고기 같지 않아요? 시커멓게 탄나, 뭐 잘라내기 시작한 탄고기. 네, 넥은 틴티드, 쿼터 스완 메이플넥, 60년대 오벌 C쉐입 넥이 적용이 예,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예. 본넛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241mm,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 21 내로우 톨 프렛, 브릿지 픽업의 커스텀샵 핸드워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텔레 픽업, 4개는 와이드 레인지 쿠니페 험버커, 네, 같은 조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 쿠니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팬더 앰프랑 마샬 앰프 볼륨을 한 0.1%씩 줄였어요. 아주 소리가 너무 커갖고요. 지금 또 되게 우렁차. 아, 그렇군요. 예, 약간 출력이 좋은 건가 출력이 좋은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볼륨
톤 네. 3A 픽업 셀렉터 네. 5863 텔레브릿지 네. 브라스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그래가지고 네. 그 탄 네. 안에는 고기 속살 네. 위에는 탄 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트윈리벌 보고요. 얘도요. 네. 이야, 착착 감기네요. 이거 자꾸 이렇게 뒤에다 놓으면 이렇게 이빨 시린 소리가 나는데 안 나네요. 이게 자꾸 쳐보고 싶네. 마샬로 복스. 텍사스 스페셜 맞나 봐. 술술 풀리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감 3연속 감기는 네. 사운드. 자, 듀얼리스트고요. 좋다. 이거 뭐 레드락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가 풍성하네요. 풍성하네요. 사운드 멋있네요. 네, 좋다. 네, 이렇게 기본 사운드 네. 모니터 해봤고요. 역시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부터요. 예. Yeah.
딸려보겠습니다. 우와. 킹한 텔레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뭐 뭔가 약간 쿠니페하고 알리코하고의 그런 기술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일단 화끈하네요. 넓어요. 네, 통통하고 네. 뭐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괜히 뭐 와이드 레인지가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탄 고기가 맛있다. 탄 고기가 맛있죠. 맞아요. 네. 그거 뭐 그리고 그 탄 고기 하루에 막 뭐 1kg씩 때려 먹지 않으면 그게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죠. 네, 직관적으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 옛날에 제가 그 고깃집에서 보면 제일 한심한 사람이 앞에다 술 가득 따라놓고 담배 입에 물고 고기 탄 거 짜는 사람. 아유 씨. 그거를 내려놔. 그거를 내려놓고 술을 좀 줄이고 그걸 공기 좋은 데서 담배 입에 물고 탄 거 다 자르고 있어 진짜. 육회를 드시죠. 주객전도 주객전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커스텀샵 3연속 감겼는데 역시 네. 또 쿠니페라 좀 더 감기는 느낌이 기분상 좀 들어서 네. 그래서 감기는 텔레 감기는 텔레. 콜드 이스 텔레네. 아, 치는 텔레. 네. 감기는 텔레. 감기는 텔레. 쫙쫙 감기는 텔레.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얘가 제일 무장급이었는데. 네. 선생님은 사운드 34. 네. 네, 가성비 13. 가성비가 드디어 떨어지는 경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입니다. 아쉽게 80에 딱 앞에서 멈췄네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7.5. 네, 오늘 무장급에서 유일하게 80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도 뭐 77.5면 굉장히 높은 네, 고득점이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좀 떨어졌냐면은 좀 유저빌리티 부분에서 사실 뭐 딱히 뭐 대단히 뭐 특징적인 말이 없다 보니까 15, 15로 약간 여기서 살짝 주춤했고 가성비가 선생님이 아까 뭐 가성비 막 15씩도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13으로 좀 내려앉았고요. 네, 사운드도 아까 선생님 36대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요렇게 조금 점수가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77.5 역시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3연속 감기 거의 독감이에요. 독감. 네. 굉장히 감기는 사운드 콜드 이즈 예. 사운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스쿼드를 그 무제한급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게 네. 무제한급에서만 하고 그냥 다른 건 대충 할까? 적당히 좀 네. 4점 4점 말고 그냥 말.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기타들이 다시 한번 약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 네, 비싸고 사운드 좋은 기타도 이제 더 이상 쫄지 말고 스쿼드를 네. 향해 오라. 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깁슨이 좀 주르륵 와야 되는데. 깁슨 커스텀 샵이 막 이제 막 천만 원대 막 밀고 들어오면은 이건 뭐 이제 신나죠. 아주 네. 그냥 아주 그냥 조리 돌림 그냥 탈탈 털어야죠 그냥. 네. 깁슨 두 개, 팬더 두 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아 얼마나 좋을까. 네, 아주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무제한급에서 이렇게 점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행방을 알 수 없는 스쿼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네.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